자, 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 황우성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표정 굉장히 밝으십니다. 아, 항상 뭐 긍정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힘드셨죠, 사실. 제가 어쨌든 지점이 있으니까 지점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사실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IPO가 있어갖고 되게 지점 분위기는 활기찼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일 미국장이 기술주가 이제 급등, 테슬라 같은 경우는 19% 이상 올랐던 모습이라서 시장도 되게 좋을 거라고 기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뭐 2시 지나고 3시 지나고서도 아, 역시 뭐 청약 쪽을 더 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청약 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후가 갈수록 조금 피곤해졌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시장은 좀 내려왔지만 네. 예. 이 투자 열기는 좀 느껴졌던 하루다. 과장님의 객장에서 차장님의 객장에서 네네네. 그렇죠? 네. 뭐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객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이제 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늘도 국내 시장이 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니, 공모주 청약해서 몇 주 안 나오면은, 몇 주 안 나오면 차라리 지금 뭐, 주식 투자로 해서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게 투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IPO 청약 들어갔는데 얼마나 받겠냐, 그러면은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조언은 뭐라고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투자는 역시 분산 투자,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해야 일단 뭐 IPO 굉장히 이슈적이잖아요. 지금 뭐 온 국민이 다 이제 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쵸. 뭐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관심 가지시는 것도 맞지만 장기 투자, 그다음에 또 분산 투자해서 오랫동안 좋은 의미 있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목을 소개하셨는지 저희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시장을 되게 차분히 봐야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코스피 차트 지금 보여드리는데 코스피 차트도 오늘 뭐 한 2958까지 좀 내려오면서 일부분 뭐 후행적이긴 하지만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오늘 뭐 0.7% 정도 빠지면서 890인데 차트가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조정은 계속 될 거예요. 굉장히 주식 시장을 차분하게 봐야 되는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하지만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관심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몰릴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낙폭 과대된 종목에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 코로나 이후가 기대되는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변동이 클 거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백신 맞고 코로나가 분명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경제 정상화는 될 거예요. 실제로 미국 주식들도 그쪽에 지금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차트로 보면은 제가 오늘은 세 종목 정도를 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호텔신라, 두 번째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트진로입니다. 다 스토리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호텔신라,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일단 그다음에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집단 면역 체계가 잡히면은 충분히 면세점, 신라 호텔 이용하면서 여행, 패션, 보복 소비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봉인데 고가를 보시면은 역사적 고가를 보시면 14만 원 정도까지도 갔었고요. 최근에 2019년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8만 원이니까 충분히 삼성 계열사의 호텔 신라 안정적이라는 거에도 베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투기가 아닌 투자라는 컨셉에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2020년에
한 27만 원 정도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지금 여의도에 더 현대 되게 막 뭐 난리 났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소비를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한다고 하면은 신세계 백화점 충분히 가서 명품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투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하이트진로. 네, 왜냐하면 주식 안 되는 날은 술 땡기거든요. 술 먹고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10시까지 뭐 9시까지였고 4인 이하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삶을 좀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좀 일상으로 그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좋았던 이제 가족들, 친구들 만나면서 또 이런 뭐 술 한 잔 마시고 음식점에서도 마실 수도 있고 또 뭐 가정용에서도 마실 수 있거든요. 매출은 세상 최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뀐 거는 뭐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것들 뭐 집합 금지나 이런 이런 법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 이후로 본다면 하이트진로도 주봉으로 보면 4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지금 바닥 어느 정도 하고 3만 6천 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충분히 더 우리가 한 6월 여름이 지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8월 뭐 정도까지 갔을 때 충분히 하이트진로 이제 테라도 있고 진로 이스백 뭐 유명하죠. 예,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쪽 종목으로 너무 하루하루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믿음이 있고 아니 소주 한 잔 먹으면서도 아 오늘도 내가 이 한 주 사면서 여기 회사에 보탬 좋네 이러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차장님 술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 아닙니다. 네, 술 안 마십니다. 술 취한 것 같아요. 얘기 다 듣고 나서. 그래요? 어머, 저희 지금 부조가 난리 났습니다. 제 얘기 듣고 저희 PD님, 뭐 감독님도 다 웃으시고 난리 났습니다. 안 잊을 것 같아요. 하이트진로 투자 의견. 알겠습니다. 네네. 네, 사장님 정말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시죠?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